안녕하세요. 엄메이징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봄부터 사계절 내내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데님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데님 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평소에도 많이 입고 있고 다양한 쉐입, 다양한 컬러, 다양한 소재로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 아래 다 같은 데님 없다라는 주의거든요. 정말 데님을 좋아하고 즐겨 입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언제님들도 데님 신상을 모두 다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데님 하나로도 스타일리쉬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체형별 데님 추천까지 오늘 영상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데님 맛집으로 유명한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브랜드와 함께합니다.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고유의 헤리티지에 정말 동시대적 감성을 담아 넣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브랜드는 데님을 기반으로 한 프렌치 무드에 정말 유니섹스 아이템을 전개하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번 마리떼 데님 캠페인 화보도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배우 고윤정님과 크러쉬가 입은 화보를 보니까 저도 빨리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화보로도 봤는데 정말 데님 핏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화보에 나왔던 데님을 제가 또 몇 가지 픽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또 스타일링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2023년 데님 스타일링을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엄지님들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 혜택이 있으니까 그건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데님 팬츠는 바로 우먼스 하이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입니다. 제가 입은 컬러는 라이트 블루 컬러이고요. 이 데님 팬츠는 화보에서 고윤정님도 착용하셨던 팬츠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팬츠는 허리와 힙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금 일자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쉐입으로 되게 조금 루즈하게 나온 팬츠예요. 엄청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스트레이트 핏은 정말 데님의 기본 핏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정말 데일리를 입었을 때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어느 룩에나 다 찰떡인 그런 데님 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는 컬러가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라이트 블루,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세 컬러인데 저는 라이트 블루 컬러를 이렇게 착용해봤어요. 이 컬러가 정말 미들톤에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좀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데님 팬츠인 것 같아요. 스타일링 할 때도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님 팬츠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에 약간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리떼 시그니처인 바로 이 지퍼 로고 탭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마리떼의 상징적인 디테일 라벨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예요. 데님 팬츠가 굉장히 조금 무난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디테일 덕분에 이 데님 팬츠가 마리떼 제품이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조금 시그니처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마리떼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는 어느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약간 부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팬츠이기 때문에 하체가 좀 통통하신 분들이 입었을 때 체형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높은 하이웨스트 선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스트레이트 데님 핏을 어떻게 스타일링 했냐면요. 뭔가 데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화이트 반팔 티셔츠? 화이트 티셔츠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착장은 이렇게 흰 티셔츠, 마리떼 시그니처 로고가 돋보이는 이 로고 티셔츠에 스트레이트 데님 핏을 이렇게 루즈하게 연출해봤습니다. 이 마리떼 티셔츠는 제가 작년 티셔츠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적당한 핏감과 또 되게 탄탄한 원단으로 정말 좀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게 되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마리떼의 기본 로고지만 다른 컬러웨이 반팔 티셔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좀 간절기 날씨 때문에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좀 춥잖아요. 저는 이렇게 얇은 나글랑 슬리버의 점퍼를 같이 매치했는데요. 블루종을 매치해서 좀 더 캐주얼한 스타일로 연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약간 컬러 포인트로 저는 약간 비니를 줘봤거든요. 이렇게 루즈하게 쓸 수 있는 니트 비니예요. 베이지 톤과 이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와 자연스럽고 스타일리쉬하게 연출되는 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데님은 슬림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입니다. 제가 착용한 컬러는 블랙 컬러이고요.
블랙, 라이트 블루,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데님 팬츠랑은 다르게 같은 스트레이트 핏이지만 이 바지는 슬림 핏이잖아요. 그래서 밑단으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스타일의 데님 팬츠입니다. 제가 다양한 컬러를 입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가지고 블랙 컬러를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팬츠도 보면은 마리떼 시그니처인 로고 탭이 이렇게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롤 포켓 디테일이 좀 특징적인데요. 한번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고 빼기가 되게 용이한 데님 팬츠입니다. 보통 데님 팬츠를 입으면은 핸드폰을 여기 놓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뒷주머니에 많이 넣긴 하는데 이 마리떼 데님 팬츠는 이 사이드 포켓에 핸드폰을 넣어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정도로 깊고 손을 넣고 빼기가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이 데님 팬츠는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슬림 핏이기 때문에 다리 쉐입이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단이 좀 좁아진 형태이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내 신체 부위 중에서 자신 있는 곳이 다리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데님 팬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슬림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를 어떻게 스타일링했냐면요. 전 상의는 약간 큼지막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좀 럭비 티셔츠 느낌이 나는 반팔 티셔츠와 좀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게 좀 블랙 데님 팬츠이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입기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큼지막한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룩을 시원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매치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반팔 티셔츠는 단품으로 입어도 굉장히 예쁜데요. 아직은 조금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이런 박시한 오버 셔츠를 매치해서 꾸안꾸 느낌으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셔츠와 톤을 맞춰서 이렇게 화이트 보스턴 백을 같이 매치했는데요. 반달 쉐입으로 마리떼에서 골프웨어로 나온 백인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 입을 수 있는 좀 캐주얼한 룩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스카프 포인트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를 사용해서 룩을 조금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헤어밴드까지 마무리로 페미닌하면서 꾸안꾸 느낌의 스타일을 연출해봤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팬츠는 마리떼의 로우라이즈 데님 팬츠입니다. 이 팬츠는 베이지, 스톤블루, 라이트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착용해봤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팬츠 두 가지는 기본 데님 컬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바지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마리떼에서 새롭게 출시된 컬러라고 하는데요. 또 제가 안 입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티지 워싱이 가미된 베이지 톤의 팬츠를 이렇게 착용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약간 앞에 보여드렸던 하이웨스트 길이감은 좀 다르게 로우 라이즈로 조금 골반에 걸쳐서 입는 데님 팬츠이고요. 로우 라이즈에서 약간 포켓 포인트가 조금 더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부터 되게 로우 라이즈 데님 팬츠가 되게 강세인데요. 그래서 한 번쯤은 시도하고 싶은데 조금 망설였던 분들 계시잖아요. 요거는 다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법한 데님 팬츠입니다. 그리고 데님 입었을 때 저희가 항상 겪는 문제가 약간 허벅지에 맞추면 좀 허리가 뜨거나 또 허리에 맞추면 허벅지가 많이 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마리떼 데님 팬츠는 이렇게 새크럼 컷이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허리가 많이 들뜨지 않고 예쁘게 핏을 연출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 로우라이즈 데님 팬츠는 어느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하체가 조금 통통하신 분들, 상하의가 너무 말랐거나 하시는 분들 입었을 때 굉장히 좀 날씬해 보이고 커버할 수 있는 데님 팬츠이거든요. 로우라이즈의 와이드 핏이어가지고 하체는 이렇게 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이렇게 크롭한 티셔츠랑 같이 매치하셔서 한번 끊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입으시면 조금 더 날씬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크롭 기장의 티셔츠랑 이렇게 매치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하의 좀 톤을 톤온톤으로 맞춰서 셋업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파스텔 톤이 돋보이는 티셔츠를 입어줬는데요. 이 질감이 약간 좀 테리 소재로 되게 좀 톡톡해요. 흔히 말하는 타월 소재라고 하는데요. 두껍지 않아서 한여름에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는 마리떼 온라인 공식 스토어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우터는 린넨 소재의 바이크 자켓을 이렇게 매치해서 스포티하지만 캐주얼한 무드로 이렇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데님 팬츠는 마리떼의 테이퍼드 데님 팬츠입니다. 라이트 블루, 라이트 그레이,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제가 입은 착장은 블루 컬러입니다.
스트레이트 데님 핏은 골반부터 일자로 쫙 떨어지는 핏이고요. 요 테이퍼드 핏은 골반부터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핏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착용하면 좋으냐면요. 허벅지가 조금 두껍고 상대적으로 종아리가 얇은 체형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핏입니다. 허벅지는 넉넉한 핏으로 이렇게 커버해주면서 종아리로 이렇게 슬림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핏이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데님 팬츠인데요. 특히나 마리떼 요 데님 팬츠는 전면에 이렇게 X자 포켓의 디테일이 한 번 더 좀 눈길을 끌어줘서 좀 시선 분산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형 커버에 더 도움이 되는 팬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바지가 약간 좀 크롭 기장으로 앵클라인에 딱 떨어지는 기장으로 나왔거든요. 저처럼 키 크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발목 기장으로 입을 수 있고 좀 키 작으신 분들에게는 딱 맞는 기장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떼 데님 컬러 중에서 제일 기본인 컬러를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미들톤의 워싱이 되게 특징적이어서 오래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컬러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전면부의 버튼이 실버톤의 무광 니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층 더 이 데님 팬츠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의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자수가 돋보이는 이 반팔 티셔츠를 매치했고요. 이렇게 조금 박시한 베이지 톤의 가디건을 매치해서 조금 더 바지 톤이 돋보이도록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레모까지 써서 조금 더 프렌치 무드의 느낌이 드는 스타일링으로 연출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데님은 마리떼의 슬림 부츠컷 데님 팬츠입니다. 컬러는 총 두 가지, 라이트 블루, 블루 두 컬러가 있는데요. 저는 라이트 블루 컬러를 착용해봤어요. 이 부츠컷 데님은 세미 부츠컷 핏으로 굉장히 다리가 슬림하고 길어 보이는 룩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이번 마리떼 캠페인 SS 화보에 보시면 고윤정님도 이 데님 팬츠를 탱크탑에 착용하셨는데 정말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고 제가 또 워낙 부츠컷을 좋아하고 잘 어울리다 보니까 한 번쯤 입어보고 싶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Y2K 패션이 유행하면서 이런 부츠컷 데님 팬츠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리떼 데님 팬츠는 부츠컷 핏인데 그 부츠컷이 과하지 않고 조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핏감으로 정말 여기저기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마리떼 데님 원단은 13온스로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좀 탄탄하기 때문에 군살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팬츠입니다. 두께감도 정말 한여름 빼고는 정말 사계절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원단이라 정말 강추하는 데님 팬츠입니다. 마리떼 데님의 가장 큰 장점은 긴 기장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키가 167인데 저한테 정말 길이감이 긴 데님 팬츠는 찾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리떼 데님 팬츠는 발등까지 덮어주는 길이다 보니까 정말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저처럼 좀 길이감이 긴 데님 팬츠랑 매치하실 때는 좀 앞코가 뾰족한 슈즈랑 매치하셔서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게 연출하시는 것도 정말 팁입니다. 아니면 여름에는 플립플랍 쪼리를 신으셔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도 연출할 수 있는 데님 팬츠. 이렇게 무난해 보이는 데님이지만 또 뒷부분 패치 보시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라운 레더 패치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마리떼 데님 팬츠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츠컷 데님 팬츠는 저처럼 키가 크지 않아도 조금 작으신 분들에게는 신발 좀 굽있는 걸 보완하셔가지고 매치하시면 키가 커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이게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체 중에서 종아리가 조금 더 두껍거나 아니면 다리 쉐입이 좀 오다리이신 분들에게 커버할 수 있는 팬츠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루즈하고 시어한 소재의 니트 탑과 팬츠를 이렇게 매치했는데요. 안에는 마리떼의 기본 브라탑을 연출해가지고 이렇게 입어줬어요. 이 마리떼 브라탑이 되게 좋은 게 엄청 넓더라고요. SS에 특히 옷들이 얇아지면서 이런 좀 시어한 소재나 티셔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안에 매치하는 이너 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리떼 이 브라탑은 엄청 밴딩이 넓고 립이 넓어서 군살을 보완해주고 또 이렇게 조금 센스있게 스타일링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라 저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 루즈하고 시어한 니트 탑과 데님으로 스타일링한 Y2K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또 이런 마리떼 호보백에 키링 같은 거 요즘 유행하는 인형 키링 같은 걸 달아줘도 충분히 Y2K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버뮤다 데님 팬츠입니다. 라이트 블루, 블루, 그레이 총 세 컬러로 나오는데요. 저는 라이트 블루로 입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긴 데님 팬츠를 보여드렸는데 여름이 오면 또 데님 쇼츠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특히나 작년부터 좀 와이드한 핏의 버뮤다 팬츠가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마리떼에서도 그런 느낌의 버뮤다 팬츠가 나왔더라고요. 미디움 기장으로 무릎 위에서 끊기는 기장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바지 밑단으로 갈수록 A자로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굉장히 좀 실름해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데니 팬츠입니다. 두 개의 핀턱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디테일이 조금 더 시선을 분산시켜줘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주는 팬츠입니다. 그래서 이 데님 팬츠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요, 골반과 힙이 조금 빈약하신 분들이 착용하시면 약간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조금 보완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종아리는 얇은데 하체가 좀 통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매치했을 때 좀 단점은 보완해주는 그런 팬츠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는 팁은 버뮤다 데님 팬츠를 선택하실 때 본인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업하셔서 좀 루즈하게 입고 상의는 조금 타이트한 핏을 입으셔서 그래서 비율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스타일링 했냐면요, SS 봄에는 이렇게 스타디움 점퍼를 매치해서 보온성을 조금 줬고요. 아니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으실 때는 뭐 니트탑이랑도 레이어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워지는 여름이 되면 반팔탑이나 아니면 슬리브리스 탑, 탱크탑이랑도 매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백팩과 모자를 매치해서 캐주얼한 대학생 룩으로 연출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대학생 룩 얘기할 때 너무 부끄러워. 마지막 7번째 착장은 마리떼의 디스트레스트 워싱 데님 팬츠입니다. 이 데님 팬츠는 라이트 블루, 이 단독 컬러 하나인데요. 앞에서는 마리떼의 기본 데님 팬츠들만 좀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조금 꾹꾹꾹 언제든지 좋아하실 법한 디스트레스트 데님 팬츠입니다. 이 데님 팬츠는 루즈한 스트라이트 핏으로 이 앞에 보이는 디스트레스트가 되게 특징적인 팬츠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빈티지한 워싱과 밝은 컬러가 좀 특징적인데요. 지금부터 한 여름에 입기 정말 좋은 데님 팬츠라서 강추드립니다. 이 데님 팬츠도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퍼드 엑스포켓진과 동일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뒤에 보시면 앞에 보여드렸던 패치랑 조금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빈티지한 데님 자수 패치가 좀 특징적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데님 팬츠는 상체가 조금 통통하거나 상체가 고민이신 분들이 착용했을 때 워싱이 조금 포인트가 시선 분산이 되면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룩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데님 팬츠가 힙해 보이게 연출하려고 이렇게 좀 글로시한 나일론 점퍼와 좀 매치를 해봤는데요. 나일론 점퍼는 정말 이번 SS에는 꼭 구입하셔야 될 아이템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라이트 퍼플 컬러가 되게 돋보이는 글로시한 나일론 점퍼인데요. 마리떼만의 좀 독특한 컬러감이 보여져서 되게 좋았던 자켓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빈티지한 워싱 데님 팬츠랑 입었을 때 멋스럽게 연출되는 점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퍼에도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2A 지퍼입니다. 2A 지퍼로서 이렇게 풀 집업을 해서 하나쯤은 이렇게 열어서 이런 식으로도 스타일링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론 점퍼는 긴 팬츠와 쇼츠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셋업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너 반팔 티도 약간 나일론 점퍼와 톤온톤으로 매치해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룩으로 연출해 봤고요. 마지막 가방 이코백까지 연출해서 힙해 보이지만 캐주얼한 룩으로 마무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다양한 쉐입의 데님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체형에 맞게 입는 방법과 또 그렇게 스타일링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4월 말에 데님 캠페인 오픈 기념 마리떼 데님 팝업 스토어가 오픈한다고 해요. 정말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엄지님들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4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제가 입은 데님 아이템만 관련해서 할인 혜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데님 프로모션 할인가에서 엄지님들을 위한 5% 단독 할인 코드까지 해서 최대 20% 할인율로 데님 팬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바로 영어 대문자 UMMOM이에요. 그리고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중복으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0% 그리고 마리떼 온라인 신규 회원은 10,000원권의 할인 쿠폰도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다 취합하셔서 정말 알차게 데님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